딸란 씨 막 돌아다니면 얼굴 알아봐요? 아니, 거의 못 알아보는데. 그쵸. 가끔 알아봐요. 가끔 막, 네. 가끔씩 그리고 막 돌아다니기 막 불편할 정도는 막 아니잖아요.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. 그쵸. 전혀. 네. 공통점이에요. 저랑 공통점. 특별히 막 그 막 더 막 얼굴을 알려야겠다 그런 욕심은 없나 보네요. 네.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. 쓸까요? 편하게 살자. 편하게 살자 좋은데? 약간 이 내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데요? 적어둘게요. 네, 딴딴씨 약간 노래를 편하게 살자. 이런 일상 대화에서도 많이 뽑아내는구나. 저 진짜 그래요. 왜냐면 워낙에 일상적인 음악을 하다 보니까. 어, 그런 것 같아. 가사 내용도. 그래서 말을 되게 작게 하게 되니까. 그러니까, 네, 가사 내용도. 한국을 뭐랄까. 감사합니다. 어우, 맛있다. 역시 분식집이 맛있어. 저 다 먹었습니다. 아우, 이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요? 네, 좋습니다. 오늘 먹방 방송이고 먹방인가요? 아, 잘 먹었습니다. 자, 우리 이제 디저트를 먹으러. 뭐 드실 거예요? 디저트. 저요? 고민이 좀 되는데. 그러니까. 가서 골라볼래요. 뭐가 많이 나왔구나. 싱글 레귤러로. 네. 옛날에 그 솜사탕 이상한 날의 솜사탕인가? 솜사탕 골라서 지금 안 지금 안 해요. 이제 안 해요. 그렇구나. 지금은 이제 네. 뭐. 저는 슈팅 스타 블라스트. 맞네. 어, 그러면은 저는 핑크 스타 블라스트. 아니, 아까 차에서 우리 옷도 지금 청바지부터 녹색 맞춰입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면 오해받기 딱 좋겠다라고 했는데. 오늘 좋은 방송인데요? 밥도 주시고, 아이스크림도 주시고. 그리고 늘 이런 건 아니죠? 늘 저희 방송은 뭐야? 형은 여기서 노래 안 하시죠? 네, 안 해요. 한국 해주시면. 아니, 해도 안 나갈 거예요. 나갈 수가 없어. 그래도 너무 빠듯해 그 시간이. 와, 이런 거 처음 먹어봐. 나는 오, 처음 먹어봐. 아, 눌러가지고. 에? 이거 PPA 어. 같네요. 누르래요. 네. 오, 어, 뭐야? 와, 또 신나요. 돌려요? 오늘 재밌다. 이거 PPA 괜찮아요? 제대로 홍보해주고 있는데. 별빛이 내린다. 공통점이 많아요. 저도 이런 거 좋아해요. 팍팍 터지는 거. 그렇습니다. 쇼팅만. 딴딴 씨 앞으로 어떻게 계획?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음악을 하실 건가요? 앨범 나오잖아요. 네, 8월에 반 60 드디어 나오고. 반 60 앨범이. 네. 앞으로 계속 지금처럼 행복하게 소박하게 하고 싶은 음악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. 사건 사고 없이. 그거 중요한 것 같아. 행복하게. 사건 사고 없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그렇게만 살면. 주변에 막 사건 사고 터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. 그러니까요. 정말 해요. 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형은 어떠세요? 계획 어떻게 되세요? 저는 맨날 좋은 곡이 찾아오기를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. 좋은 곡이요? 곡? 어, 좋은 곡. 곡이 나한테 찾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빨이 잘 안 받아요. 어떤 뮤지션으로 남고 싶어요? 그냥 이렇게 막 나중에 제가 가수 생활 끝나고 막 죽었을 때 아,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이 있구나. 이런 인생을 산 가수가 있었구나. 그러니까 인생을 노래로 남기고 그 노래를 사람들이 보면서 아, 이렇게 산 사람이 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가수. 그러면 그 딴딴 씨 노래들은 물론 상상의 영역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기 이야기를 쓰는 편이에요? 거의 제 이야기를 많이 써요. 그러면 진짜 나중에
나중에 진짜 쭉 돌아봤을 때 아 이런 삶을 살았는 뮤지션이구나라고 보일 수 있겠구나. 그러길 바라고 있죠. 네, 라이브에스 두 번째 뮤지션 윤딴딴과 함께했습니다. 다음 주에 새로운 뮤지션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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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를 봐야 되는지.